속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9호 태풍 종다리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슈퍼컴퓨터 예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오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천이 헥토파스칼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며 9호 태풍 종다리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25일 일요일 오전 9호 태풍 종다리는 서쪽으로 서편향을 하며 일본 큐슈로 가다가 곧 다시 하루 뒤인 8월 26일 월요일에는 방향을 다시 일본 도쿄로 잡고서 북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후 9호 태풍 종다리는 8월 26일 월요일 저녁에 일본 시즈오카현의 이즈 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큰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태풍은 이후 혼슈의 중부 및 북부 지역인 나가노, 니가타, 아키타로 이동을 하면서 혼슈 내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혼슈 중부 및이 북부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18일 일요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날씨 예보입니다. 먼저 8월 18일 일요일 날씨를 살펴보면 기압의 배치를 보면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다소 세력을 잃으며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7호 태풍 안필이 위치하는 곳이 보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는 낮은 기압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 18일 일요일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남부와 내륙 지역에서 소나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높아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내일 8월 19일 월요일의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 배치를 보면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강화되고 있으며 동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있는 이 7호 태풍 안필의 영향은 한국에는 더 이상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8월 19일 월요일 한국 날씨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며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 화요일 한국 날씨입니다. 기압 배치를 보면,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으로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경계에서 이 기류가 강하게 수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20일 화요일은 한국은 전국적으로 흐리가 비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전날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한국은 전국적으로 강수와 함께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며 이 지역에 따라 소나기 또는 지속적인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시고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